많은 분들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절대 어그로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가이드 7년차, 한국인 가이드 2년 경력의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지금 여행자 3천만 시대라고 하죠. 요즘은 설날, 추석 등 휴일이 연속이면 해외여행을 많이 생각하시곤 해요. 해외로 나가시는 게 국내보다 저렴하거나 같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패키지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예전보다 저렴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행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저 가이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 세계 가이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월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이 있으면 돈을 벌고 일이 없으면 굶주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누구는 4박 5일 일을 나가서 1개월치 생활비를 벌어오고 누구는 5일 동안 1일치 생활비를 벌어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패키지 여행 가격을 보시면 저렴한 패키지에는 쇼핑과 옵션 등 여러 상품이 있고 비싼 패키지에는 노쇼핑, 노옵션이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투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쇼핑과 옵션을 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로 그 마이너스를 채우며 이익을 얻곤 합니다. 그럼 그 쇼핑점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가이드입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하는 멘트에 따라서 쇼핑점에서 나오는 매출에 따라서 제 수입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제 수입이 오르고 만약에 손님들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여행사와 가이드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4박 5일 빡시게 일을 해서 돈을 100원도 못 벌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건도 많이 구매하시고 옵션도 웬만큼 하시면 가이드 얼굴에서 웃음꽃이 가시질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시면 식사하실 때 제 개인 돈으로 주류와 안주를 올려드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일정도 추가해드리는 등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능력제라는 게 관광지와 역사 설명 그리고 투어 중 지루하시지 않게 유머스러움을 갖추며 상황 대처 능력이 우수해야 하며 자신만의 쇼핑 스킬도 잘 갖추어야 여행사에서는 1등 가이드로 대우를 해줍니다. 만약에 위의 능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좋지 않다면 본인의 수입도 굉장히 낮아질 뿐더러 여행사에서도 일을 잘 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행사 가이드의 숙명이며 현실 속의 가이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이드의 연봉은 1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What?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상대로 가이드를 하는데요. 제 주변에 그렇게 버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다. 반대로 연봉이 3천만 원 안팎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저는 얼마를 버냐고요? 제 1년 연봉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밀. 사실 비밀인 것보다도 매달 매년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 적지는 않습니다. 쇼핑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같은 항공, 숙박 일정으로 100만 원인 자유여행이 패키지로는 50에서 60만 원대라면 그 아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관심 있는 물건을 사면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물론 가이드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해외 나가서 이 가이드를 만나면 이런 짠한 마음이 있어요. 공감이 가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멘트 할 때 왜 저런 멘트를 하는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을 대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많게는 40몇 명까지도 한 명 가이드가 컨트롤해야 돼서 힘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치유받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일을 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도 별로고 설명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가이드 본인이 원하는 걸 손님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강매를 한다든지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패키지 여행을 가신다면 어느 정도 제 말을 조금이라도 참고해 주시고 제 전 영상 이후 영상을 보시면서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궁금한 점 그런 것도 보시고 댓글도 다시면서 더욱 좋은 즐거운 여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저희는 강제 휴가가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일 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이드 권승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